뿅.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요즘 여러분 괄사, 지압 마사지기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림프순환과 얼굴 라인을 정리해준다는 괄사. 근데 브랜드도 많고 제품들도 너무 많아서 이거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이걸 클릭한 당신 정말 칭찬해. 오늘은 제가 아주 유명하다는 괄사들을 엄선해서 솔직하게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써봤는데 영 마음에 안 든다 하셨던 분들, 오늘 인생템 찾을 각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리뷰 시작해볼까요? 뿅! 오늘 리뷰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괄사들 광고 절대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정말 믿고 보셔도 좋고요. 제가 적어도 몇 주 정도씩은 꾸준히 써봤던 제품들입니다. 다만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는 조금 사용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바로 시작해볼게요. 괄사 리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제품이죠. 한창 유행이었던 제품 유기괄사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노땀의 방자 유기괄사를 가지고 왔어요. 써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유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구리 78%, 주석 22% 합금으로 제작된 괄사입니다. 착용력이 높고 몸이 좋지 않을 때 유기괄사로 문지르면 몸이 반응한다 라고 해서 예부터 유기로 마사지를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죠. 노땀은 제가 V라인 그리고 하트 이렇게 두 가지를 써봤는데요.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손에 가볍게 들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크기. 저는 손이 큰 편이라 한 손으로 쓱쓱 써주기 나쁘지 않지만 손이 작거나 손과 손목에 힘이 약하신 분들은 오래 들고 계시면 조금 불편하실 수 있다는 거. 대신 무게감이 있어서 몇 번만 슥슥 그어줘도 묵직하게 깊게 자극이 되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시원하게 사용해주시면 붓기는 짧은 시간에도 아주 잘 빠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트 괄사가 턱라인 관리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손가락이나 목뼈, 곡선에 사용하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대신 모양이 평평해서 묵직하게 누르면서 넓은 부위를 커버하기에는 조금 힘들었고 이럴 때는 V라인 괄사를 사용해주면 조금 보완이 되었습니다. 웨이브가 굵고 휘어져 있어서 바디 마사지에도 아주 탁월한 제품이었는데요. 참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모양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결국 두 개를 다 사버리고 말았죠?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인생 첫 괄사다 하면 유기괄사는 제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니 왜? 유기괄사 좋다던데? 유명하다던데? 제가 사실 노땀 말고 이 방자 유기도 가지고 있는데요. 브랜드나 디자인에 상관없이 우선 유기괄사는 진입장벽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특유의 긁히는 소리가 있어요. 소리 들리실까요? 이 특유의 금속 긁히는 소리 아시죠? 긁히는 소리 때문에 호불호가 정말 많이 갈리는데요. 특히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 그리고 손톱이나 사물에 긁힐 때 나는 소리가 싫으신 분들은 유기괄사 자체를 좀 꺼려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입장벽은 바로 얼룩과 냄새입니다. 유기에서는 이 논냄새라고 하죠? 쇠냄새가 나는데 처음 구매해서 받았을 때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쇠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유기의 경우 미지근한 물에 식초를 조금 넣어서 15분 정도 담가두었다가 세척해주시면 조금 얼룩도 없어지고 냄새도 잡아주는데요. 그렇다고 완전히 쇠냄새가 없어지냐? 그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 냄새는 계속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만지고 나면 약간 쇠냄새 같은 게 나면서 손에 뻑뻑함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리고 관리에 조금 소홀하면 얼룩도 굉장히 잘 생기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진입장벽 마지막은요, 이 몸이 시커매질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유기괄사를 좀 세게 사용할 때도 있는데요. 특정 크림을 사용하거나 땀이 많이 나거나 하다 보면 사용할 때 검은 물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몸에도 검은 반점 같은 게 올라오기도 합니다. 검은 물 같은 경우에는 유기 성분이 산화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유기괄사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매하시기 전에 꼭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괄사 하면 보통 이렇게 하트 모양 괄사, 평평한 괄사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보자마자 오! 이거 편하겠는데? 하면서 구매해본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필리밀리에서 출시한 괄사인데요. 그립감이나 손잡이, 또 무게 때문에 좀 가볍게 사용하고 싶다 하는 괄사를 찾고 계신 분이라면 일단 첫인상은 합격! 불포화 폴리에스터 수지의 재질로 크기에 비해 정말 가벼운 편이고요. 손잡이가 있어서 시중의 다른 괄사들보다 잡기도 편하고 사용할 때도 고르고 넓게 압력을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얼굴에 쓰기에는 살짝 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압하실 때는 요 끝부분 포인트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무엇보다 이 제품의 특장점, 승모근이나 팔뚝 그리고 허벅지를 조져버릴 수 있습니다. 바디 오일이나 크림을 발라주시고 그냥 다림질하듯이 막 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사용감도 부드러워서 좀 세게 눌러도 아프지 않고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무엇보다 승모근 조지는 데는 다른 괄사보다 이 필리밀리 제품이 끝내준다는 거. 목 뒤쪽 위아래로 사용해
사용해 주시면 극락을 경험하실 수 있고요. 엄지손가락처럼 생긴 돌기 디자인이라 정말 사람이 눌러주는 것처럼 부드러우면서 꾹꾹이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가격 대비 저는 너무 만족하는 제품이고요. 참고로 이 필리밀리 괄사는 제가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정말 품절이 자주 걸리는 제품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재입고 알림 신청 잊지 마시고요. 품절 풀리자마자 개타시길 바랄게요. 엥? 다음 제품은요, 한동안 SNS를 강타했던 제품이죠. 고미가 에스테릭의 괄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미니 로즈 핑거 그리고 테라 핑거 디어 마이 발레리나를 써봤는데요, 둘 다 도자기 괄사입니다. 우선 이 작고 귀여운 미니 로즈 핑거부터 리뷰해볼게요. 로즈 핑거는 작고 무게도 가벼운 편이라 휴대성이 아주 좋은데요, 여행 갈 때도 가지고 다니기 좋게 제작을 한 점이 돋보입니다. 꽃잎 모양의 돌기가 있고 안이 비어있는 독특한 디자인인데요, 생각보다 자극의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손에 힘을 빼고 둥글게 돌려준다는 느낌으로 얼굴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사용해주시면 되고요. 살살 하는데도 피부 깊숙이 자극이 되고 얼굴에 살집이 좀 고민이다 하시는 분이라면 만족도를 보장하는 제품입니다. 근데 정가 85,000원. 네, 비쌉니다. 비싸요. 근데 이 디자인이 흔한 게 아닌데다가 작은데 굉장히 여러 부위에 쓸 수 있어서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써줘도 너무 시원하다는 거. 손가락에 안 써봤으면 말을 하지 말어. 다음은 테라 핑거 발레리나인데요. 이 아이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묵직하다. 일단 무겁습니다. 그래서 손에 들고 위쪽 방향으로 사용하기에는 많이 부담스러운 크기와 무게. 바디 마사지에 추천드리는 제품이고요. 실제로도 사용해보면 힘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이 괄사 무게 자체로 묵직하게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피부에 닿는 면이 굴곡 때문에 넓게 들어가서 날카로운 느낌이 들지 않아요. 닿는 거에 예민하신 분들도 좀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정가 154,000원. 그래도 다행인 점은요, 세일을 합니다. 네, 세일을 자주 하는 편이고요. 공홈에 들어가시면 세일이나 사은품 혜택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참고해서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엥? 마지막 제품은요, 아로마티카의 마사지 툴을 가지고 왔습니다. 뭔가 나무 칼 같기도 하고 엉덩이를 찰싹찰싹 때리면 좋을 것 같은 이 제품은요, 고급 가구를 만들 때 쓴다는 유럽산 비치우드, 다른 말로 너도 밤나무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화학적 코팅제 대신 천연 호두나무 오일로 코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반영구적으로 변형 없이 사용이 가능한 우드 마사지 툴이라고 해요. 보통 괄사나 마사지 툴은 대부분 금속 재질이거나 도자기 플라스틱이죠. 이 제품은 우드기 때문에 좀 더 피부에 닿았을 때 부드럽고 따뜻해서 좋았습니다. 저는 나무라서 왠지 꺼끌꺼끌하고 거칠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금속은 닿았을 때 서늘함이나 긁히는 소리가 있죠. 근데 우드라서 그런지 닿는 촉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또 너도 밤나무 특유의 향이 고급스러워서 금속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도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크기가 상당히 큰데요, 우드여서 매우 가볍고 굴곡이 다양하게 나 있어서 포인트로도 넓게도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얼굴과 몸 둘 다 활용도가 아주 높은 제품이고요. 특히 저는 이 부분, 이렇게 굴곡이 나와있는 부분이 좋더라고요. 얼굴과 목을 옆으로 긁어주거나 위쪽으로 당기듯이 밀어올려주면 극락 너무 시원합니다. 약간 효자손 같이 쓱쓱 밀어주듯 긁어주기만 해도 일단 시원함은 보장하는 제품. 이 제품은 아로마티카 제품이다 보니까 아로마티카의 바디 오일이랑 함께 사용해주시면 더욱 시너지가 좋더라고요. 저는 네롤리와 패출리 오일 이거랑 같이 써주고 있는데 향의 시너지가 아주 좋기도 하고 정말 고급 스파에 가서 좀 스파를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드 제품이라서 장점이 확실한 만큼 단점도 좀 있습니다. 무게감이 워낙 가볍다 보니까 이 누를 때 자극이 좀 적게 된다는 점, 바디 깊숙이 자극을 하고 싶다 하시면 힘을 좀 주셔야 하고요. 세워서 자극하는 것보다는 눕혀서 좀 묵직하게 자극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코팅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뭐 변색이나 얼룩 같은 것도 잘 생기진 않더라고요. 거칠지 않을까? 라는 편견을 완전히 깨준 제품이고요. 금속 재질 외의 마사지 툴을 찾고 계셨던 분들께는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여러분도 인생 괄사 고르시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에 나오지 않은 제품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인생 괄사가 있다 라고 하면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